안녕하세요, 뚜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산란해체를 해볼 건데요. 산란해체의 간단한 정의를 설명해보자면, 산란해체는 이렇게 곤충들이 산란하는 산란목이나 또한 톱밥을 해체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오늘 산란해체할 그런 종류는 왕사슴벌레와 그리고 맷불장수 등등인데요. 자, 그럼 바로 산란해체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산란해체할 개체는 바로 왕사슴벌레인데요. 자, 오픈하겠습니다. 오, 와, 진짜 많이 팔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오, 말해서 계속 산란적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막 파는 구멍들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터널 같은 게 나 있습니다. 와, 엄청 팔았네요. 여기 종충이 되는 그런 암컷인데요. 꽤 작고 아담한 그런 아이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와, 여긴 수컷. 이 아이들이 종충이 되는 그런 수컷입니다. 야, 멋지네요. 멋져요. 이 나무는 아직 많이 안 갈갔네요. 그럼 이 나무는 좀 놔두고 오늘은 이 나무를 해체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와, 이런 데도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엄청 많이 났습니다. 자, 이제 산란해체를 시작할 건데요. 자, 산란해체를 할 때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게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거할 통도, 아이고, 이렇게 수거할 통도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산란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많이 안 나오네요. 지금 탈락을 물렁해서 볼까?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유충 상태로 있네요. 자,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유충입니다. 와, 엄청 귀엽네요. 자, 이 개체는 이제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죠. 큼직큼직하게 잘라놓고 한 번에 조금씩 해체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이 또 나왔네요. 알 보이시나요? 뒤에 이렇게 노란색의 알에 알이 이 노란색의 알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알도 이제 챙기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큰도 지금 나 있네요. 시큰. 오, 여러분, 여기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와, 개체는 좀 섭식을 한 그런 개체네요.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유충이 나왔습니다. 일령 유충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 알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이 있군요. 우와, 이 알은 좀 있으면 이제 부활할 것 같은 그런 알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알이 끝에 달려있죠. 이 알도 이제 챙기겠습니다. 자, 이제 웹불장수풍에 산란해체 해보려고 하는데요. 육식을 하는 개체인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럼 껍데기가 보이시죠? 이게 미럼 껍데기인데요. 육식을 하느라 그렇게 미럼 껍데기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엎겠습니다. 엎기 전인데 조금 벌써 알이 나오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벌써 알이 나왔습니다. 우와, 엄청 나왔겠는데요? 자, 이렇게 살짝 톱밥을 떠고, 여기 이렇게 알을 놔주면 나중에 다 부활해요. 자, 그럼 이제 마저 엎어서 산란해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두드려주고요. 여기 수컷 개체가 나왔네요. 진짜 크기는 엄청 작거든요. 수컷이에요, 수컷. 자, 이게 암컷 개체인데 수컷이 더 작아요, 암컷보다. 자, 그럼 이건 여기다 놓고 이제 산란해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막 주물주물해서 으스러 주시고, 그 다음에 산란해체하는 게 좀 편합니다, 애들은. 오,
여기 알이 나와줬네요. 아쉽게도 시체도 보이네요. 제가 몇 마리 더 넣어뒀었는데 이 친구들은 아마 흡족을 당한 듯 싶네요.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역시 장수 종류라 그런지 알은 좀 많이 났네요. 우와, 여기 또 나왔어요. 자, 여기 또 나왔고 이제 또 여기 넣어주고요. 오. 또 나왔습니다, 여기. 엄청 나오네요. 자, 여기도 또 담고. 또 나왔습니다. 혹시나 이게 장수풍뎅이 종류여서인지, 와, 또 나왔어요, 여러분. 와, 엄청 나옵니다. 야, 장수풍뎅이 종류라 그런지 진짜 많이 나와요, 애들이. 자, 오늘 산란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왕사슴벌레는 총 5두가 나왔고, 이렇게 뭐, 예쁘장수풍뎅이 여러 마리 한 10두 이상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산란스팅을 하셔서 산란해체를 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는데요. 진짜 이것도 재밌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산란해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